감귤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나무늪 위미리. 70년대 초반부터 재배하기 시작한 대학나무 감귤 재배는 나무늪 위미리의 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4.3 당시만 해도 위미리는 850여 가구에 3천여 명이 조, 보리, 고구마 농사와 바다 농사를 짓던 평범한 해변 마을이었다. 당시 위미 1구, 2구로 구성되었던 위미리. 인근 마을인 남원이와 함께 경찰 지사가 주둔해 있던 비교적 큰 마을이었다. 일간 350 내지 한 360 그 정도. 우리 동가름이 500. 종룡동 부천 그때 갈라지 않는데나. 종전동까지 부천. 예, 예. 그러면 850 가구. 예, 예. 아주 큰 마을이었다. 큰 마을이지. 제주도 어떤 농사였습니까? 농사는 보리 갈고 주가라 잠신 뭐 감자 농사. 바다 농사도 했지. 바다에 또 거기나 그래도 가고. 그때 어선수는 몇 척이나 됐습니까? 어선수가 우리 서천동에 한 15개. 요디만. 요디한 너대척, 석가름이 한 10척 그렇게 했어요. 4.3이 발발하면서부터 마을 주민들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다. 밤이면 찾아와 도장을 찍으라는 무장대의 닥달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잠자다가도 갑자기 들이닥치는 무장대를 피해 이리저리 몸을 숨겼다는 위미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순환은 컸다. 그냥 밤이만 돼. 밤에 오는데 그때 나는 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어디 이리고 뛰면은 이제 오늘 저도 좀 와 저도 좀 왕조하는 소문들길래 그때 이제 밭에 그냥 이리저 그냥 숨다시피 그냥 해비 쪽 해비 형이 이제 숨어 있으니까요. 저게 어제 되니까 뭐 와서라 대라. 저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또 이리 저 그 시기 누구의 저 사람이신가 도장 찍으려 마시는데 없구나 하면서 다음 목회님 나가고 나가고 그냥 다 피해 죽게 그냥 그때 도장 나가 안 찍을 죽게 자기네 들으면 이제 좋은 멋이 법이 들어온다든가 뭐 내가 줄 테니까 등에 가입해 가지고 가입만 하래 가입만 하래네 하길래 그냥 가입했다든 가입은 아니고 도장 찍은 일도 없고. 아니 나 소문에 가입하는 건 모르는데 하여 왔더라 와서래는 맞은 도장 찍으래도 뭐 저 안 찍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안 찍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비싸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게 되면은 가게 되면은 그냥 죽을 것 들어와서 죽을 것 들어와서 도장 받으러 올 때는 나는 이 어부 생활에서 살지 못하니까 곤란하니까 어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났어. 기는데 이 나는 이 안쪽으로 놓고 우리 할망은 이 창문 쪽으로 머리를 대 놓죠. 넣는 뒤 자 올라서 구수수수 하는 소리가 나가 빨리 되기나 하면서 하는 소리 나는 거야. 알다 이거 폭도들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할망이 하루 이제 남자 어디 가냐 하니까 바다에 갔다고 써있겠어. 난 안에서 듣는데 어디 가냐 하니까 바다에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름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그건 어느 날인지 모르고 이제 구수가 됐는데 이제 무슨 종탑을 하나 하자네 해가지고 우리 할랑 보고 도장을 찍으려는 하는 거라. 그러니까 할망이 폭돌러서 아예 찍도 못하고 그래서 찍긴 찍었어. 찍어나니까 이제 무슨 관점이나 가만히 집에 넣자시오 하면서 그냥 나가보는 거라. 골목에 저 길 잡고 막고 예. 또 비라를 그 종이만 그 밤에 와서 뿌리니까 예. 그 내막을 못 펴 놓아 뿌렸는지. 무장대의 백지날인을 피한 주민들의 숨바꼭질은 계속됐다. 그러던 48년 음력 10월 28일 조용하던 위미리의 평화를 깨는 무자비한 총성이 들렸다. 무장대가 남원리를 습격하면서 위미리도 함께 공격한 것이다. 당시 남원면의 경찰지서 소재지 두 곳을 무장대가 동시에 덮친 것이었다. 집이 지니까 오로 총소리가 팡팡 나길래 하 폭도들 내려오는구나 해서 이제 북쪽들의 발이가 연기가 팡팡 난단 말이야. 나니까 이제 급한 점에 이제
아이 돌아주고 어디 가는 거니까 저 바닷가에 갔어. 예. 갔는데 아 근데 저 가철뱀새가 그때 일본서 고대를 해놓아가지고 아 그거 불붙다 놓으니까 그 총소리가 그것에 자꾸 맞춰서 난단 말이오. 나가니까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좀 끙끙하길래 애 집에 나간 돌아보려고 집에 간 분 난간 돌아보지 못하고 할머니 원천 다그진 할머니라 놓으니까 간 보니까 풍채에 불이 붙어서 아 난 풍채 녹이잖아. 하리가루로 딱 묶어놓으면 클릴 수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내보니까 이제 앙카대 다 가불고 밖에는 살아가지고 그디서 이제 그 임식 같은 거 호들 곱져 놔뒀다가 그걸로 이제 먹고 경의 쪽에 그 처음 불 붙을 때가 위미 지서를 습격한 무장대는 마을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이 지방 대성동인가 저 그 지금 망 앞이 오름 앞이 이제 불하게 헌불하게 있었는데 그 불하게 사람들 전부 이 알로 다 철수시켰어. 철수시켜 이제 이 가름에 다 올랐는데 이제 헌어른이 그디 좀 사례를 관측해 사는데 서성 농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누려놨던 날이요. 누려놓으니까 이제 이 사태 당하니까 그 서석을 내버리면은 전들 다 가져갈지 모르니까 내려가자 친한 이제 동기가 아니나 친한 사람들 보고 그 서석을 가가니 날라다가 이 장만형 먹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서석을 아지래 갈 때다가 절로 들어오는데 아 그럼 우리 보살한 사람이 서석 가지러 간 사람이 김을림인가 명한야방이 그 사람이 아 부채사단에 대창을 이 부채할 때 우린 대창을 심을 사놨죠. 그러니까 대창을 지어가지고 소 말고 올라가는 뒤 서로 다 아다르이 났단 말이야. 아다르니까 다른 사람은 안 죽고 그 사람은 대창은 심으니까 그냥 길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 창으로 질러 죽여두고 내려오라서 이제 불을 붙이는데 원 부탁되고 저건 다 불 붙여 가는 거라 그 불 붙여 가니까 무시경 아니고 내가 도망가는 사람은 그저 불 붙여 가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고 무슨 걷는 사람이나 저기네 보고 이제 저 비틀때 위선되는 건 다 죽이는데 제일 우리 대원 상동이라고 여기 있는데 여부라고서 언니가 악질들하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 또 우리 큰족에 만동현 한 사람이 그 불부지에 그때 그 만동현 우리 족에는 그 무슨 요새가 때문에 청년회장 운영으로 좀 유리하게 해놔니까 이놈들이 다 이름을 알고 중국에 놓은 거라. 오라니까 처음 불부지에는 천하반 속에 고아가지고 숨었는데 이 한 번 불부지에 나가 이래 싹 넘어오라는 데는 작은 역을 못 죽인다. 그건 불 붙으니까 이제 나오라 가지고 이제 산 살피는데 아 그 총가진 놈들이 뒤에 이제 불 붙은 앞에 내버려두고 뒤에 이제 부사 있다가 손으로 갖다 가서 부른단 말이야. 불이가 밭 하나 거리인가 있어 저 한 30m 밖에 안 된 거라 거리가. 그니까 걷다 치니까 이제 그 도망쳐 버리시면 총을 수화도 아이마장 죽을 거지만은 고정캐 뭐지 뭐 살려주면 아까 해가지고 이제 부르니까 간 거라. 긴 가니까 제 그때 앞이 탁 당하니까 이제 총을 이제 처음을 딱 하게 쏘니까 탁 잡아지는데 죽은 거 안 보니까 처음 쏠 때는 요 귀만 째져 나갔어. 쟤는데 이놈이 간 봐가지고 귀만 째진 것이니까 또 장치해가지고 열로 쏴안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버금에 내려오니까 늙은 할망 또 불부재가 원로 조무장의 이름은 모를 거다. 늙은 할망인데 어떤 놈이 우리 불부진이냐고 야단을 쳐본 거라. 야단을 치기가 가면 그 할망도 죽여버렸어. 강유생 할머니의 남편 오찬영도 이날 희생됐다.
그때 날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저 우리가 첫 번 그 폭도 함께 죽은 때우다게 저 10월 음력으로 10월 28일 날. 음력으로 10월 28일 날. 그날에 저 재선은 1년 날 하죠. 1년 날에 고추산 내려오다네 그놈들 만만한에게 그 돌아가신 분은 뭐 손에 멋을 안에 숨고 그 사람들은 막 창으로 사 죽이듯인데 일로 창으로 일로 칵 박아본 하나님도 첫 번은 그 우리 그 죽어본 분이 막 힘이 주축에 힘이 주나네 그 한 사람 간대는 창을 탁 뺀 모양이라는 이드가 탁 끊어지고 겨운디 그 다른 디 불부조든 가는 놈이 그냥 우리 살단 디도 전부 다 불부다면 아무것도 쪼개긴 하네 진례 살았죠 전 진례 그때는 요 중간측으로 이래도 이 운역집들에도 죽었지만은 이 운역집 사람은 아무도 어째 죽어보나니 저 다 불붙더구나 집이 어서 나서 근데 그냥 그때 산 사람들이 와서 다 마을 그 산에 사람이 오라 바다 붙여버나 다 붙여버나시 그럼 집이 마을이 전부가 다 존소가 된 겁니까? 어떤 집은 돌라지고 네. 어떤 집은 영리근의 헌것진 집은 돌라지고 그냥 가게 되면 줄버스로 그냥 잘잘 나고 막 그냥 철박들 써놓으란 팡팡팡 해가 나네 막 깨끗으로 다 저 피해 쪽에 네. 예, 깨끗 바위로 경이 나네 그 깨끗 바위 피해는 한 막 저물어 갈 땐 그 총소리가 어서 지나네 나오란 분 안에 저 이 돌아가신 분은 저 어디서 죽었젠 오찬영이 죽었젠 한 분은 죽고 그때는 열 아이 죽어서 요딘 저 그냥 집에서 죽으면 불 켜고 그냥 막 사람이. 무장대는 눈에 띄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고 양식을 약탈했을 뿐 아니라 가옥을 불태웠다. 강옥선 할머니의 남편 홍종렬도 이날 변을 당했다. 아직 사위기 양 저 아버님은 먼저 한번 가고 안 가자 하는데 시어머니 아이고 강 일해줄 땅에서 아직강 거지강 주반 먹고 강 해주진 하면 막 허나네 올래 나가네 저 동들에 돌아서는 그때가 막 어디 들어온 때죠 오란 허는 말 들어란 또 들어란 허는 말이 아이고 총소리가 하도 심하게 나네 어디 시끼 뜬 것 담대 신신은 영 저런 대문동에 걸러 영 담 이 지팡이 아자네 신신은 차에 그자 아자 들어오면 단짝 총소리래 그 누이 말이 응. 두 말도 아니면 한 번에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고 신체 황금이랑 일로 총 맞아서 일로 나오라 하시더라는 이 팔도 영 요저 헌착 싹 깎아졌고 깎아지는 영 헌대암이도 영헨 이신대 일로 희심으로 요로 요 나단창으로 들어오면 일적으로 나오라 선게 그냥 글로야 이 아래 안에 배설이 터져 계신다 막 48년 음력 10월 28일 새벽 6시에 들이닥친 약 200여 명의 무장대는 위밀히 전체를 휩쓸었다. 아침에 밖을 나가다가 밖을 농사 저 잠대 메고 밖을 나가다가 밖을 나가게 그냥 그때 갑자시게 그 산 폭도들이 닥치 들어댔지 한 7시경인가 닥치는 그냥 그다 집도 살고 그냥 밖을 나가는 이게 노인 하루방에 그냥 잠대 메어 나가는 거 쏘아리 중에 한쪽으로 막 그 사람 죽이는 사람도 있고 한쪽으로 막 불붙이는 그때 화불 들어가지고 이쪽에는 막 전부 그냥 하다시피 할 때니까 그 뭐 세할 수가 없게. 48년 음력 10월 28일 초토화 작전 기간 중에 발생한 무장대의 습격 사건은 가옥 250여 채와 주민 20여 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 양상용 할아버지의 부친 양치하도 이날 희생됐다. 그나 우리 집이가 저 보초 대기소라 집 중에 그나 뭐 저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 집에 오라가지고 다 저 지금 근무는 나갔는데 그때는 전부 축장을 전부 가졌는데 축장은 우리 집이 전부 보관합 중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우리 집으로 오는 그 저 폭도들이 아주 저 악질이라서 그날에 뭐 집집마다 어느 집을 물어놓고 다 사람 많이 죽은 집이었어. 그 당시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예, 그 아시날 정원시 집이 예, 제사로 우리 할머니 기일을 하는데 예, 그 드는 아침 일어난 보니까 아, 우리 동생이 일려가지고 아, 이게 시켜들었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일어난 보니까 무장 우리 아버지를 총으로 쏴두고 나신대로 돌아오는 거라 마시. 나는 그때다가 이게 그때 예, 벌 저 것이 여기가 보리 파종할 때 중에 그냥 그, 여기는 그냥 도통에 걸음 내가지고 보리 파종하는데 그 도통이 걸음 내보니까니 아니면 또 2, 3m 돼요 높이가 그 튀어가지고 내가 도망갔는데 내 그때 딱 그때 나도 그때 죽을 뻔했죠. 그래가지고 예, 그냥 잡아 튀은 바로 일로라 일로 튀은 절에 갔어. 일로 튀은 절에 갔는데 그때 안성열이가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손에 총 맞아가지고 여기 와서 치료 받아가지고 그때다가 저 바닷가에 가지고 예, 숨어가지고 그때 어두가 돼야 집이 돌아가는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가지고 그때 거식 해가지고 그때다가 좀 예, 그날은 저 안장을 못 하고 뒷날 저 임시 구토롱 했다가 예, 저 거식 안장을 했는데 예, 제가 우리 원래 집에는 형제간이 죽은 거라 형제간이 죽으니까 그때다가 내가 다 좀 다 우리 문짝대에다가 그때 대문짝을 떼다가 그것에 놔가지고 다 운반해서 거식하고 예, 기영하고 또 그날쯤은 뭐 집이 전 타보니까 불 타보니까 그 소막이 있는데 소막을 제가 거식에 불을 다 치워두고 거기서 다 동네 동네 분들이 전부 못 하셔서 거기 못 와가지고 그때 저 멍석이 있으니까 멍석이 그때 안 타가지고 내 했으니까니 좀 멍석 쳐가지고 그때다가 그 밤을 좀 살았는데 무장대의 죽창 앞에 부녀자와 어린아이가 따로 없었다. 강창숙 할아버지의 부인과 세 살 난 자녀까지 희생됐다. 확 내가 나오니까 그냥 앞으로 타고 와서 그냥 불 붙이고 이제 나는 냅두고 가서 그냥 죽여본 겁지. 아이고 그거 뭐 간단히 그겁지 뭐. 그러니까 돌아간 분이 죽여니 갑으로 사마신. 그거 보이지 뭐. 그럼 그때 저 할아버님은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구불은 그냥 그 막 우르 내려서 불붙이가 바닥으로 내려간 겁지. 저 바닥 쪽으로 막 온. 누구나 한 사람은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 연습했다가 할아버지도 거기 가셨을까요? 네, 거기는 내가 한 번쯤 뭐 여기 동쪽에서 죽으니까 집에서 동쪽집이 있다가 그러니까 바닥으로 다 내려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다 불빛으로 죽여도 거기서 올라가고 이제 간 보니까 이 그땐 초지방이고게 문득에 나와 죽어 싶다게 나오니까 그냥 찔러 여기 찔러보면 없다 여기 그냥 나가가 불에 가보니까 뭐 다 오그라져 버리고 뭐 아이도 팍 가버리고 볼 나이가 어십자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산대니까 아버지하고 둘리가 들러다가 그냥 그 조금 피해가지고 그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무장대에 의해 자행되어진 이 사건은 가히 충격이었다. 이미 이 초등학교에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 1차 습격 때 이미 초등학교를 전소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 그늘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때 그 제자들이 지금 박사도 되어 있고 훌륭한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때 우리 제자들이 교실 없이 나무 그늘에서 그 저 니 배로 트면서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요. 학교 자리는 그대로입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지금 그때 학교가 전소했거든요. 그게 2구에 있었습니까? 1구.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놈들이 인민공화국을 좋아서 하려면 왜 학교를 불치느냐 이 말이에요. 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아 자기네가 자기네 세상 되면은. 초등학교 학교를 자기네가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리 해야도요. 그 초등학교를 그렇게 전소시키고 그 한창 자라오는 아이들 그 뭔 죄예요. 그래서 희생도 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인도주의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48년 음력 10월 28일 무장대의 습격으로 마을 사람들은 마을 방어에 나섰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축성 작업에 동원된 것이다. 낮에는 성을 쌓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생활이 한 달 내내 계속됐다. 이제 성 둘러가지고 성 안에 지세에서 성 안에 다 들라고 해가지고 맨날 성 쌓고 이제 맨날 밤이 입초 돌아다니고 성임으로 입초 사고 경해 주게. 그 뭐냐 할아버님 그 성 쌓을 때 몇 개월 정도 성을 쌓았습니까? 몇 개월? 예. 아무도 혼들 가량은 성 쌓은 것 달마. 한 달 정도. 그 남녀노소 다 부역했을까 아니면? 그는 예. 남자들만 부역했을까? 남자형 여자. 남녀노소 다 맞지. 그럼 그 성 안에서 입초 샀는데 할아버지가 보초 샀습니까? 사고 말고 뭐 여인이 어딨냐 그냥 뭐 혼사람도 떨어지 않냐 그래 이제 입초 사려는 거라나 이게 그냥 입초 한 입초 입초에다가 산 사람 한 다섯 석은 다 돌아가면 다 죽게 성 한 100m 가량 간대 그 주워가지고 보초는 뭐 저 성 그때 그 2차 숙적 들어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또 그 성을 두르라고 성을 맨날 그 밤에는 보초 타고 낮에는 그 성을 타고 그래 싶지 뭐. 그래서 성 타가지고 요쪽 요쪽 꼼성 틈에서 거기 사가지고 주철에 이제 그땐 시계가 있을 거지. 그냥 뭐 그자 짐작으로 한 시간씩 교대식으로 보초 타지. 그 아이 일리도 그냥 내버리고 이제 지서 지금 지서신 도, 저 서쪽으로 이 알로 해가지고 요 호텔 동쪽 이서모틀 함선 서쪽으로 알로에 그냥 돌아막아가지고 그 안내만 살았죠. 삼리고 뭐 일리고 그냥 전부 그 안내만 같이 살았죠. 48년 음력 10월 28일 1차 습격에 이어 한 달 뒤 무장대의 2차 습격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이제 근무 나간다고 이제 겨울이니까니 막 이 방한복 차리고 그 당시에는 또 풀 때는 장작들을 가가지고 초소에 가가지고 풀을 떼고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린 큰 집으로 보낸 다음에 근무 나가면서 종갓집이 또 들려가지고 상에다 배리하고 그 다음엔 근무 나가는 과정이나 그냥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 현재 지금 인간이 길이 확장됐는데 그 신협 그 사커리 예 신협 사커리 예, 어 그 쪽 좀 위에 가게 되면 한 100m 그 사커리에 가니까 벌써 그런 밤 한 8시 아마 7시 아니 8시 됐지 아마 상에다 베리고 나가는 시간이 그러는데 그 사크레 간 분이 막 폭도라 이거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알다시피 그 안무에 그쪽에 그쪽 안무에 넘어간 거라. 폭도가 폭도 내비단 말이요. 걔는 그 벌써 간애들은 그 폭도가 그 사크레 와가지고 구석구석마다 다 입구야 점령을 한 때라서 사전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외는 것이 폭도다 이거요. 폭도다 폭도다 하니 아이 아버지는 이게 아 이제 의동쯤 모르게 폭도하는 사람인데 여기 주민인 줄 알아가지고 그 부근에 가가지고 폭도다 폭 같이 외했단 말이야. 웬 분이 옆에다 그 서쪽에 지금 사크리 서쪽 대성동 가는 그 사크리 서쪽에 가가지고 이 저 그 당시에는 요즘 총이 총이 아니고 옛날 막 킨 거. 킨 거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 이제 총을 가져있더라 이거요. 견디 간 분이 여기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지. 그러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폭도다 이거. 폭도여 폭도여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 안무로 속아 넘어간 거. 그래가지고 그 장작개비로 하이젠 이제 우틀에 도망치진 허니 하 졸음에 따라가지고 막
아버지도 웬거란 말이야. 아 이거 폭도가 폭도라고 한다고 막 외면서 이젠 뛰쳐나오젠 허니 그때 옆에 있던 그 총 가진 사람이 그 옆에다 대가지고 그냥 한 발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 직속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근무자가 이 동네 사람이 세 사람인데 세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미리 그 사람에 대한 그 폭도라는 그 안모에 아는 사람은 미리 옆에다 숨어불고 우리 아버지는 귀염천물 아주 그 안모에 넘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엔 그 총에다 또 한 사람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 맞은 다음에 그 사람 이디다 다리다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즉시 죽질 않고 한 몇 개월 살단 돌아가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 거기서 기자 직속 돌아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폭도 왔으니까 제 사고 뭐고 그냥 이 바다 쪽으로 간 막 그 저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48년 음력 11월 23일에 발생한 무장대에 의한 2차 습격으로 강도범의 부친 강관삼을 비롯 마을 주민 6명가량이 희생됐다. 대부분 강춘길의 일가 친척이었다. 보틀막에 내가 그 위에 딱 가만히 앉았으니 그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이건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예, 아래에도 사람이 있는데 그때 같이 쓴 사람 이어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고원으로 돌아가버리고 그래서 이놈들이 오란 팍 포위해본 거야. 포위해보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그걸 취해가지고 성을 100개로 취했어. 안에는 포위해보니 100개로 취해가지고 이어놓고 이제 또 성암들에 기들어서 우리 또 숨어잡았단 말이야. 그 어디가 그 막 총소리에 무서워 숨어잡으니 그게 이제 그 양력으로 그 맹질러 땐 첫들고 온 날인데 28일 날 음력으로 23일 날 음력으로 그래서 그저 고봤다가 오단 보니까니 이 사람이 뭐 이상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우리 그 채택님이 진리에 쓰러져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막 찔러뱉고 또 우리 충부가 조금 노래가다가 또 충부도 그런 마한테 쌌다가 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작년 시행한 사람도 그날 죽고 관삼 시행한 사람도 그날 죽고 요 네 사람이 그 사건 때는 그렇게 됐어. 네, 한번 누구신 거예요? 그 오면 성함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성함에 강관삼. 관삼이 이제 저 강장년, 강기세, 강위길, 오봉생, 아니 남생, 봉생이에요 남생. 이게 다 적군. 성을 쌓고 보초 근무에 게을리하지 않았음에도 발생한 무장대의 2차 습격 사건은 마을 주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학송 할아버지의 부친 강기서도 보초 근무 중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2차 습격 당시에는 주민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성을 그 보호성을 축성을 쌓아가지고 지금 우리 이미리가 6천 인구라고 하지만은 지금 한 5천 인구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3천 인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죄다 소개를 해서 성 안에서 보초를 사고 경비를 철저히 하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했죠. 그때 우리 부친이 그 3천 명 주민의 총 책임자였습니다. 방위 대장. 그래서 보초 임무라든지 경비 임무를 다 하는 과정인데 이 산 사람들이 2차 습격을 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부친은 그때에 그 일본에서 좀 객지 생활을 좀 했는데 유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총칼 앞에 무슨 유도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놈들하고 대격을 하는데 총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이 창으로
찔렀는데 한 20군데 이상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장검인지 모르지만은 이 발이라든지 이 손 이 손가락이라든지 죄다 난두질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모친께서 가가지고 그걸 죄다 수집을 해서 그 량이 주워온 그 설점이라든지 이 량이 한 큰 비닐로 하나 정도 그쪽에 그 손가락이라든지 발이라든지 떨어진 것을 주워오고 그래가지고 했고 그때에 돌아가신 현장은 아주 그놈들하고 격투하다가 그 돌아가신 그 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그때 제가 24살 교편 잡을 때입니다. 달려가서 아버지를 이제 얻고서 얻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때의 그 아버지하고 친한 분들도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엎혀주다든지 이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무서워서 다 피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저희 모친이 나 등에 엎이니까 이 그 한 20여 군데서 그 구멍이 그 창을 맞았는데 거기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저 온몸이 피로 그냥 내려서 그때 마침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고무신에다가 피가 고여서 아버지를 얻고서 집에까지 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볼 적에는 그때 그 산에 그 폭도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면 총으로나 창으로 한번 찔러서 죽일려지 왜 그렇게 난두질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느냐. 그러니까 요는 우리 아버지가 불하게 총 책임자다. 이런 놈들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네가 승리를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그때에 돌아가신 분들이 그 억울하게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경찰 지서 주둔지에서 발생한 1, 2차 무장대의 습격 사건. 주민 25명의 희생은 너무 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서에 경찰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을을 빨리 방위를 안 해가지고 방위 아니 그냥 지서에 가겠지 뭐. 예, 사건이 더 커졌다는 얘기. 그놈들 나 이제오라도 내 걸을 건데 총을 쏘라니까 그냥 가보거나 치더래 다. 그때 난 아무 전화를 가고 쏘라 했어 내가 성 했으니까 이놈들도 목숨이니까 쏘면은 나갈 것이 아니냐 나 이렇게 해서 근데 그냥 그만 세 명이 있다가 그냥 지들에 돌아나 도망가버렸구나. 그러니까 해볼 수가 있나 뭐 우리 일반 민이야 뭐 할까라 그때 창도 없인 때고 경찰의 늦은 대응과 곳곳에 매복된 무장대로 인해 위미의 인명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경찰에서는 빨리 와서 지원을 하려고 그랬지만은 이놈들이 중간중간 매복을 한 걸로 봐서 경찰관들이 늦게 도착했죠. 그래서 그때 그 김성일 서장님 이하 직원들이 한 50명 왔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제가 말한 말이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한마디 했죠. 당신네 빨갱이보단 더하다고. 당신네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 좀 야단을 쳤고 그때의 젊은 기백 제가 24살이니까 서장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죄다 빨갱이로 보였지 서장으로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그 서장이 사과했으니까 무난히 통과했지 뭐 좀 이상한 억울했으면은 서장은 뭐 모르겠습니다. 서장은 저보다 쎄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뭐 계엄령이고 뭐고 그런 건 눈에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욕을 하고 그 아버지를 감장해서 한 열흘 만에 경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의 원수를 만분지 일 정도 갚았는지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경찰을 좋아해서 간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그 영혼이라도
만분지라도 달래기 위해서 경찰에 들어가고 경찰에 가간 지가 한 1년 반 했나 내가? 그래서 그 남자. 20군데 창을 맞아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강학송 할아버지의 부친뿐만 아니라 그 후 12월에 무장대로 우인받아 억울하게 죽은 마을 사람도 있었다. 김백내라고. 백내. 김백내가 좋은 것들은 지서 바른 그 문두라. 전디 옛날 것들은 화학 창냉 담에 붙일 때 이건 복두다고 해가지고 그때 지서 총에 맞아 죽었어. 무장대에 의한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21살로 의외 초등학교 교사였던 오송률과 부인이 각각 도벌대에게 잡혀간 후 아직껏 생사를 모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 채 53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형수님이 바로 이리뿐이 돼가지고 형수님 집안에 좀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 형수님도 같이 활동했는지 아닌지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형님이 거기 장가를 들고 또 그 바로 거기 초등학교에서 정교사고 그래서 이제 아마 지목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잡아간 것 같아요. 그 잡혀간 분은 어디라고 합니까? 자세히 모르죠. 모르겠는데 뭐 서귀포 초등학교 수용소에도 있었다는 얘기, 뭐 경찰서에서도 있었다는 얘기, 뭐 그래서 뭐 바다로 끌고 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시로 뭐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건 뭐 정확치를 않습니다. 뭐. 형수님도 같이 잡으신? 같이가 아니고 따로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돌아가신 날도 이제 다르고 저희들이 뭐 재산 날 자세히 모르니까 하지만은 그 좀 간격이 있어요. 1년 간격인지 뭐 몇 달 간격인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형님 외에는 뭐 가족분이나 친척 중에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은 아니십니까? 네, 친척 중에는 우리 백부님하고 숙부님이 그때는 그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대강 듣기로는 당시 그 건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요? 그 백부님이 하셨는데 네. 그 숙부님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되나서 같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이제 또 그분은 확실히 그 두 분은 경찰서에서 이제 잡아갔고 그래서 이제 사형이 돼서 저희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지금 요소가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로? 서귀포 경찰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사를 나오셨고 그 미흥회관인가? 이미서 그저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도 가르친 일이 있고 뭐 이미 향토지에 나옵니다만은 뭐 좀 뭐 지식층에 있었죠. 재산도 좀 많았고. 의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 토벌대에 잡혀간 큰 형님 부부와 광주 사범학교를 나와 건국준비위원회와 사립학교 활동을 했다는 백부와 숙부 때문에 오이삼씨 가족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 아닌 죄인으로 50여 년을 살았다. 옛날에 뭐 조선 시대나 뭐 이런 때 뭐 삼족을 멸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큰 죄인가 진짜 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죄인 가족인 줄 알았어요. 길을 펴고 살지 못했죠. 그 심적인 고통이야 그거야 그것처럼 큰 거 없죠. 하지만 그래도 정부 치고 사는 우리 이 농촌이기 때문에 대놓고 내놓고 뭐 이제 그 적대시하거나 뭐 그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토벌대가 들어와서
돌아가신 분이 자제들하고 제가 오히려 더 친했었습니다. 친했었고 지금도 친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게 꼭 이런 그 사사 문제를 놓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대립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거론하지 않아야죠. 거론하지 말아야 되겠고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거는 그 형토지를 만들 때 명단만 조금 올렸는데 꼭 같은 희생자다라고 했는데도 엄청난 그런 반응이 왔다는 거는 아주 고름 깊었다 하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53년이 지났건만 남원읍 위밀이 유족의 갈등의 고름 깊었다. 산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25명의 유족들과 토벌대에게 피해를 입은 3명의 유족들은 4.3 문제에 있어서 평행선이었다. 하지만 4.3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지금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그 산사람한테 희생당한 사람하고 또 지금 억울히 돌아가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 유족들 지금 명예회복하자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조화를 이뤄와서 이것을 추진을 해나가야지 우리 국가라든지 도 차원에서도 뭐 독주하면 못할 건 아닙니다. 우리 유족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가슴에서 억울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명예회복을 하려면 이 억울한 심정들을 다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건 도저히 앞뒤가 맞아야 하지요. 맞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인원을 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저는 바랍니다. 왜 화합하고 우리가 우리 제주도 도민들이 명예 회복을 하고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하고 싶은 생각이야. 저 역시 왜 없습니까? 있지만은 하는 과정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좀 그 명예회복 추진 그 책임자들 좀 정신 차리고 앞뒤를 잘 재서 일을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주고 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사삼을 이해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또 해당자들은 전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고 자손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자손들도 이해가 충분히 앞으로는 되리라고 저는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피붙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하지만은 저도 당시 사상이 뚜렷한 사상이 없는 거고 앞으로는 막 좋아지리라고 믿고 있죠. 서로 이해하고 화합은 분명히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같은 희생자지 어떻게 생각하면은 솔직히 저희들은 더 큰 희생자죠. 평생을 죄인 취급을 받고 살았으니까 더 큰 희생자가 아니겠네요. 48년 음력 10월 28일 새벽 한무덕이 무장대의 습격으로 평화로운 마을 위미리가 송두리째 파괴됐다. 1, 2차에 걸쳐 이루어진 무장대의 습격으로 부녀자는 물론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자비하게 학살된 30여 명의 위미 사람들. 그들 모두는 시대의 비극 속에 희생된 희생양이었다. 53년이 지났건만 위미의 4.3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가고 있다. 그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한 위미의 4.3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